고고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유적과 유물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근에 발견된 흥미로운 유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로마의 해시계. 2017년 1월 빌라데스테 양귀비 유적지에서 고대 로마 유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 로마 유적은 79년 베스비오산의 화산 폭발로 파괴되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의 주머니 해시계라고 합니다. 햇빛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시계였다고 하는데요. 세로줄은 현재 달을 나타내고 가로줄은 하루 중 시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시계의 주인이 대략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엔 해시계가 개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마녀동굴. 스웨덴에 있는 블라융프른 섬의 동굴 안에는 저주받은 마녀의 집이 있다고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섬의 동굴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9000년 전에 이상한 의식의 증거와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지어진 고대의 미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굴 안에는 석조 제단이 있고 중석기 시대에 도구들이 있었는데요. 석조 제단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걸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원주민들은 거인이 섬의 해안선에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다는 스웨덴의 전설에도 동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섬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너무 높아서 거대한 미궁을 구성하는 돌과 유물들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을 옮기면 저주에 걸린다는 소문이 있어서일까요? 3. 열리지 않는 금고. 인도의 파드마나 바소아미 사원에 금고 안의 내용물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나폴레옹의 동전 수집품과 함께 엄청난 양의 금, 다이아몬드, 거대한 에메랄드로 만든 벨트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문제는 금고의 문은 주문에 의해서만 열 수 있고 아무도 주문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금고는 6세기 타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원 안에 5개의 금고 중 4개의 금고는 열렸지만 이 금고는 유일하게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거대한 금고문에 새겨진 코브라들은 고대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931년 금고를 열기 위해 간 한 탐험대는 문 아래에서 나타난 수많은 코브라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아 문을 열려는 시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4. 화폐 밀반입. 2020년 6월 울프스 재단과 영국 항구 입구의 포트 컴블랜드 고고학 분석센터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영국 해안에서 발견된 이상한 옷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울프스 재단은 조사를 위해 물체를 가리고 있는 두꺼운 녹퇴적물을 투과할 수 있는 고해상도 X선 기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1740년 옷들과 은화를 가득 실은 채 침몰한 러시지코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동인도 지도에 바타비아로 화폐를 밀반입하기 위해 배에 탄 사람들이 옷에 동전을 꿰매어 넣었다고 확인되는데요. 당시 영국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화폐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옷에 숨겨 밀반입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5. 로마 사령관의 대저택. 고대 로마군 사령관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대 로마의 군사령관이 살았던 이 거대한 빌라는 2018년 로마의 도시철도 노선 건설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이 도시에서 발견된 가장 웅장한 군사주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주택은 대리석 바닥과 모자이크 무늬를 가진 14개의 방이 있고 중앙마당에 큰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은 수세기가 흐르면서 없어진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방들 중 하나는 심지어 인공 난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은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6. 쿠엘로 마야 유적지. 벨리즈 오렌지 워크 지역의 쿠엘로 유적지에 고대 마야 유적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적지는 1975년 노르만드 해먼드 고고학팀이 설립될 때까지 발굴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발견 이후 5년 동안 발굴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이 쿠엘로 유적지는 4000년 이상 전에 지어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유적지는 중앙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마야 유적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마야 문명의 궁전과 사원으로 가득 찬 곳이기보다는 농부들이 초가집에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발굴 작업 결과 과거에 여기에 살았던 농부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흰 꼬리 사슴을 사냥하고 애완견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적지의 매장 방식이 다른 마야 유적지와도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은 특히 목이 잘려 가슴에 머리를 얹은 채 발견된 10대 소녀의 미이라의 발견에 놀랐다고 합니다. 7. 낙타 돌 조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낙타 돌 조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 알자프 주에 있는 절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낙타 조각상을 제외하고 이 조각상들은 약 2000년 된 것으로 확인되며 돌 위에 말과 당나귀도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상들이 2000년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잘 세공되어 있었는데요. 이 장소의 이상한 점은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던 정착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각상을 만든 세공자들은 근처에서 작업을 진행한 어떠한 흔적과 도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8. 단갈라 유령마을. 이집트의 오래된 도시인 단갈라는 나일강의 동쪽 강둑에 있는 북쪽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64년에 시작된 고고학 연구를 위해 지금은 비어있다고 하는데요. 4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이 도시는 누비아 왕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유령 도시인 단갈라 주변에 가장 가까운 도시는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14세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단갈라를 떠나 지금의 50마일 떨어진 도시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단갈라의 폐허에는 전쟁의 흔적이 없고 나일강에 의해 범람된 적도 없는데 당시 원주민들이 왜 단갈라를 떠나기로 했는지는 고고학자들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최초의 대이주는 14세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1348년까지 사전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이미 그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9. 반지 주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시초는 주판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은 이 장치는 300년 전 중국의 청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반지로 착용할 수 있는 주판인데요. 반지 주판은 겨우 0.5인치 높이지만 전통적인 주판처럼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바늘을 이용해 작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작은 조각들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주슈완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이 그들의 고객을 앞에 두고 거래나 판매의 가격을 매우 빠르게 계산해야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0. 반반 나뉜 사원. 방글라데시 고빈타 비타 사원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사원에 두 가지 종교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사원의 절반은 고대 힌두교도들이 사용했던 6세기 예배 장소라고 하고 나머지 반쪽은 불교 형식의 사원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두 쪽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엮이게 되었는지 또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원의 양쪽은 서로 다른 문화로부터 몇 세기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의 한쪽은 6세기에 힌두교 형식의 사원으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은 11세기에 불교 형식의 사원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한 사원에 다른 형식, 다른 종교, 다른 시간대의 역사 모습이 같이 존재해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고고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고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건축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불가사의한 고대 건축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 슈라바나 벨레골라. 인도에는 아름다운 고대 도시 슈라바나 벨레골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석을 조각해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원의 건축물과 조각상을 천년 전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현대의 세공 기술이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의 건축가들이 천년 전에 어떤 기술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슈라바나 발레골라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지금까지도 이곳의 석재의 질과 광택이 나는 표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매끄럽게 세공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9위 일본 고분 무덤. 오사카 평원 위에 고원에 위치한 오즈 후리이치 고분군은 크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49개의 고분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유산 중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무덤은 일본 고분시대에 건축된 고대 왕들의 무덤군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무덤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열쇠 구멍 모양의 형태로 보입니다. 열쇠를 넣는 구멍처럼 보이는 쪽은 이 무덤에서 가장 큰 무덤입니다. 폭이 1500피트이고 높이가 1000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8위 마야 문명의 사원. 고대 마야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마야 달력이 현대의 종말을 예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대 사원은 주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 하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야 상형 문자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사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사원 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형 문자와 그림들은 몇 가지의 희생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번역이나 해석이 안 된 단어와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7위 고대 인도의 힌두교 신전. 거대한 신전을 손으로 직접 조각하는 건 가장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소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인 인도의 카일라사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산의 중턱에 있는 동굴에 세워졌고 완성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힌두교 왕의 아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밤낮으로 해 아내의 병이 완치되었는데 신께 감사함을 느낀 왕이 이 카일라사 신전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6위 바알베크 신전. 레바논의 동부에 위치한 바알베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지의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알베크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거주하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대 로마인들이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세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신전의 건축 양식은 동서양에 혼합된 아름다운 헬레니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베크의 거대한 신전 건축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으며 네로 황제 때인 60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3세기 중반까지 뒤를 이은 로마 황제들이 도시의 새로운 신전을 건축하였지만 4세기에 로마가 그리스 도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으며 신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7세기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모든 신전들이 바알베크 신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5위 크림반도의 고대 동굴 도시. 크림반도 산에는 무려 300개의 동굴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동굴에 고대 도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굴의 도시는 6세기쯤 외세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동굴의 건물들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주거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동굴 안에는 몇 개의 사원과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당시에 의복을 보여주는 예수와 마리아를 묘사한 프레스코화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대 동굴 도시에는 13세기까지만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군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지형 덕분에 오랫동안 몽골군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지만 보급을 할 수 없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동굴 도시 여행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4위 터키 카우노스. 터키 남서부의 절벽에는 수백 개의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4세기 카우노스의 리키아 왕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은 그리스 스타일의 기둥과 신, 천사 및 영혼을 묘사한 조각품들과 복잡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내부에는 거대한 돌기둥과 석회암 조각 구조의 방이 무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고대 리키아인들은 죽으면 마법의 날개를 가진 동물에 의해 저승으로 옮겨진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메랄드빛, 녹색, 다량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절벽에 죽은 자들을 묻었다고 합니다. 무덤 옆에는 5천석 규모의 헬레니즘 형식의 극장, 그리고 암석으로 세공된 로마 형식의 목욕탕과 교회가 있고 2500년 된 고고학 유적지도 있으며 무덤은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위 요르단 페트라 신전. 페트라에 있는 고대 무덤들 중 가장 유명한 항아리 무덤은 말리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덤의 내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로 60피트, 세로 68피트의 넓은 내부 공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잔티움인들은 이 무덤의 바위를 평평하게 하고 두 층의 금고를 더 추가해 성당으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 기둥들 사이를 높이 올려다보면 닿을 수 없는 세 개의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구멍은 모두 무덤이고 구멍 중 하나는 여전히 마감석을 제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감석을 굴리면 아리타 왕의 네 번째 유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위 코라나크 사원. 코라나크 사원은 고고학자들이 1300년경에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원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사원을 목욕시키듯 내리쬐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 사원은 태양신 수르야의 전차를 형상화한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말 6마리가 끌고 있는 전차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장식한 24개의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13세기 건축된 가장 유명한 브라만 신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원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원을 짓는 데 쓰인 거대한 암석들이 주변 채석장에서 볼 수 없는 암석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처 강을 이용해 다른 곳에서 암석을 옮겨온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원을 지은 건축가들은 현장에 가까운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1위 하트셉스트 신전. 놀라운 석공과 신비로운 건축물 하면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트셉스트 왕의 계곡에 있는 신전입니다. 하트셉스트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여왕 중 한 명이었는데요. 하트셉스트의 22년간의 통치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번영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3500년 전에 이 신전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엄청나게 긴 대장간입니다. 그녀는 다른 국가로부터 공물을 받아 이집트에 엄청난 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은 훌륭한 무역업자이자 외교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뒤를 이은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여성은 파라오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하트셉스트의 신전에 있는 많은 기념물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 많은 조각상들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맥주 보급. 사진에서 보이는 스피파이어 보조연료 탱크는 헨티 콘스테이블 양조장의 맥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맥주를 운송하기 위해 전투기 중앙 최대 90갤런의 용량을 실을 수 있는 슬리퍼에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D-Day 침공 이후 프랑스 최전방의 보급선에 보급하기 위해 이 개조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18갤런 통은 각 날개에 변형된 주탑 아래에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웨스터햄 양조장은 양쪽 날개에도 맥주를 장착했는데요. 높이 4,572m로 비행하여 맥주가 도착했을 때 시원하게 냉장이 됐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방독면. 선 러버와 디즈니가 승인한 이 미키마우스 방독면은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중국군에 겨자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미국군 화학부대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화학 공격을 가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과 경고문이 민간인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미키마우스 왕돈맨은 4세까지 어린이용 크기였고 어린아이들에게 화학공격 대피훈련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종전 후 CIA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731 부대가 풍선과 가미카즈를 이용해 미국 본토에 화학적, 생물학적 공격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당시에는 우습고 멍청해 보였겠지만 사실 합당한 조치였네요. 나치의 UFO.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던 독일군은 당시 연합군의 주축을 이루던 미국과 소련, 영국 등에게 나치가 개발했던 장거리 미사일, 제트 엔진, 그리고 원자탄과 같은 신무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부근의 군사연구기지를 접수했던 미군은 한 지하 경납고에서 원반형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발견한 후 그 즉시 경납고에 있던 모든 원반형 물체들을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유령부대. 이 사진은 1100명의 제23특수부대 유령부대의 4명의 멤버입니다. 이 부대는 위장 엔지니어들과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 3만여 명 규모의 미 육군 2개 부대를 위장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유령부대는 약 20여 건의 작전에 참여했고 심지어 세탁물을 걸어놓아서 공군 경납과 비행장을 위장해 독일군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의 가짜 신호와 오디오 주파수를 흘려 독일군에게 혼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의 가장 성공한 작전은 포티튜드 작전인데요. 포티튜드 작전을 위해 유령부대는 D-Day 공격 장소에 혼선을 줘서 연합군이 도보 해협을 공격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포티튜드 작전의 성공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파이 비둘기. 1차 대전 이후 각국에서 비둘기를 이용한 정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목표에 가서 정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비둘기를 훈련시키기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 때도 비둘기 항공 정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942년과 1943년 소련군과 연합군 측이 발견한 독일군 트럭에서 버려진 비둘기용 카메라 및 비둘기를 바구니에 넣어 운반하는 셰퍼드를 발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비둘기 정찰에 대한 문헌상의 정보가 적은 편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군이 1차 대전 이후 비둘기를 훈련시켜 정찰용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매드잭. 1939년 사진에서 잭 처칠 중령은 스코틀랜드 긴 장검으로 특공대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이 장교의 별명은 매드잭이었는데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검을 들고 나가 지휘해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또한 잭은 검 없이 전투에 나가는 장교는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을 꼭 착용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전쟁에 롱보우를 들고 나가 롱보우로 독일군을 사냥했다고 하는데요. 매드잭은 실제로 전장에서 독일 하사관을 롱보우로 쓰러뜨리며 활솜씨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매드잭은 후에 버마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미군만 아니었으면 10년은 더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LA 전투. 이 사진은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불가사의한 물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UFO의 공격일까요? 1942년 2월 23일 일본 잠수함이 에로드 유전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943년 2월 24일 잃어버렸던 미국 소유의 기상열기구가 LA 상공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를 본 시민들과 LA에 주둔하고 있던 제37 해안여단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착각해 기상열기구를 공격하게 됐고 열기구는 추락했습니다. 전투사진이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즈에 실렸을 때 UFO 신봉자들은 가상열기구가 외계 우주선의 증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화석. 2014년 나사의 한 탐사선은 화성 탐사 임무 중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 사진을 캡처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사진은 붉은 화성 먼지에 묻혀있는 부서진 바위 더미로 확인됐지만 더 자세한 조사 중에 인간의 두개골과 유사한 화석화된 뼈의 형태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 전직 직원들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이후에 오랫동안 화성에서 비밀 임무가 수행된 곳이 아닌지 추측한다고 합니다. 우주복의 폭발. 1980년 4월 18일 나사의 첫 우주 왕복성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우주복 테스트 중 섬광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차량 외부 이동장치에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고압산소 때문에 알루미늄 조절기가 버티지 못해 폭발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우주복이 타버리고 폭발로 인해 녹은 금속은 2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복의 내화성 직물도 불길에 휩싸여 타버렸습니다. 한 기술자는 우주복에 있던 금속이 피부에 녹아들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항. 이탈리아 우주비행사 루카 파르미타노는 2013년 7월 16일 우주 유영을 하던 도중 우주복에 냉각수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주복 헬멧 안에 냉각수가 눈, 귀, 코, 입을 덮고 거의 익사할 정도로 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파르미타노는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에어락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만 존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거의 1.5리터의 물이 우주복 헬멧을 채웠다고 합니다. 신의 눈. 모래시계 성분이 사진에 포착되었을 때 신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별에 핵 연료가 방출되면서 이 별은 지구로부터 8,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분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이 고리의 색깔은 항성풍으로 인해 연소된 질소, 수소, 산소를 나타냅니다. 모래시계 성우는 1996년 허블 우주 텔레스코프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이 별의 핵은 질량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냉각되고 희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허 속으로. 부츠 공허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공허한 팽창 중 하나입니다. 거의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팽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개의 은하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공간이면 보통 2,000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공허의 크기에 대한 관측은 빅뱅만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크기의 공허가 별을 파괴하는 외계 문명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로 밝혀진 10가지의 음모론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MK울트라.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음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1950년에서 1973년 사이에 CIA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비리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했다는 음모론인데요.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1995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CIA가 실행한 MK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실험은 불법적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피실험자들에게 실험을 했고 실험에는 약물, 전자기기, 최면, 감각상실, 언어 및 성적학대, 고문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MK울트라 프로젝트와 미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CIA는 대학, 병원, 교도소 등 80개 기관에 하청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7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2만여 건의 기밀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MK울트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CIA 국장인 리차드 헬름스는 1973년에 MK울트라 프로젝트 파일의 대부분을 파쇄했기 때문에 실험 중에 일어난 일 중 많은 일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다이아몬드. 187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고 가격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음모론자들은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19세기까지 다이아몬드는 인도와 브라질의 정글의 강바닥에서 아주 적은 양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70년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과도한 양의 다이아몬드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광산에 자금을 댄 영국 투자자들은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희소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다이아몬드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귀한 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는 아무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888년 소수의 영국 다이아몬드 광산 투자자들은 드비어스 통합광산이라 불리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뭉쳤고 드비어스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판매 가격은 완전히 드비어스 조합 통제하에 조절되었습니다. 드비어스는 런던에 있는 창고에 대량의 다이아몬드를 비축하고 희소성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기 위해 매년 소량의 다이아몬드만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만 다이아몬드를 산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드비어스는 서민과 중산층이 다이아몬드를 사도록 장려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현대의 가장 큰 전통 중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생각해냈습니다. 드비어스는 새롭게 등장한 영화 매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약혼 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로 청혼하는 내용을 영화에 포함시키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캠페인 전에는 세계에서 판매되는 약혼 반지의 10%만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만 캠페인 이후에는 약혼 반지의 80%가 다이아몬드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드비어스는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 시장 가격을 부풀렸고 전 세계가 이 쓸모없는 탄소 덩어리들이 여성에게 청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끔 세뇌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조작은 여전히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3. 통킴만 사건. 1964년 베트남 전쟁의 시작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통킹만 사건은 미 구축함 매독스함이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 세척과 교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록에선 매독스함은 30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NSA의 연구는 그 사건 동안 베트남 해군 함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우리 해군은 밖에 있는 고래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 매독. 1932년과 1972년 사이에 미국 공중보건국이 매독 환자들을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치료하지 않았다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안타깝게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매독을 앓고 있는 399명의 시골 흑인 남성들이 미국 공중보건국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보건국은 이 남성들에게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매독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류의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혈액에 문제가 있어 치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까지 치료를 받으러 온 흑인 남성 399명 중 128명이 매독으로 사망했고 아내 40명이 매독에 걸렸으며 자녀 19명이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5. 쿠바와의 전쟁. 쿠바와의 전쟁을 지지하도록 미국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합동 참모총장이 쿠바의 공격으로 위장해 미국 시민에게 테러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설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들로 가득 찬 비행기를 납치해 격추하고 워싱턴 DC, 마이애미, 그리고 미국 전역의 다른 곳들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켜 거리에서 무고한 학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승인되었고 실행 준비가 되었지만 다행히 케네디 대통령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6. 에드워드 스노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는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편집증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전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기밀문서를 공개했을 때 이 음모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암호명 프리즘인 감시 프로그램 하에 NSA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폭로 덕분에 NSA의 도청 규모가 음모론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모든 첩보 활동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의해 수집되는 민감한 데이터의 90%가 테러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7. 프로레슬링 조작. 오랫동안 프로레슬링은 조작이며 시합의 결과는 미리 결정된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최근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2013년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에 연락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돌핀스1925라고 불리는 한 레딧 사용자가 실제로 열리기 전에 유로뷰 프로레슬링 경기의 결과를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용자는 38경기 결과를 올렸는데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8. 금주법 음모. 1920년에서 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모든 술과 주류가 금지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몰래 술을 직접 만들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사람들이 술을 몰래 마시는 것을 막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죽기 시작했는데 FBI가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에 독을 탔다는 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BI는 술에 치명적인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알코올을 기피하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FBI는 이 계획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술병에 등유, 클로로포름, 아세톤과 같은 물질을 첨가했고 사람들은 단순히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9. 보헤미안 그로브. 음모론자들은 세계가 강력한 지위에 있는 부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비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만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이론 중 하나는 세계의 엘리트들이 미국 숲 한복판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 거대한 올빼미 인형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곳인데요. 캘리포니아 몬테리오 숲에 위치한 11,000제곱미터의 캠핑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헤미안 그로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2주간의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술에 취해 숲에서 이상한 연극을 하고 거대한 올빼미상 앞에서 인형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부유한 권력자들에 의해 극비로 운영되고 여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려진 유명한 보헤미안 그로브 멤버는 딕 체니, 조지 부시,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존 메이저, 데이비드 록펠러, 전 CIA 이사, 윌리엄 케이시, 전 IBM CEO, 토마스 제이 왓슨 등이라고 합니다. 10. 심장마비 총. CIA가 흔적도 없이 사람들을 암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심장마비 총을 발명했다는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기가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이 총은 완전히 추적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얼음으로 만들어진 약 3mm의 폭의 작은 총알로 되어 있고 이 얼음 총알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합니다. 발사되어 목표물에 들어가면 피부에 아주 작은 빨간 점만을 남기고 총알은 빠르게 녹아 자취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총알 안에 있는 갑각류 독소는 암살 대상의 체구와 상관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또한 독소 자체는 빠르게 변형되어 부검을 할 때 흔적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5년 CIA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던 위원회에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이 총을 공개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존재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국가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암살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밝혀진 암살총이 CIA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앤드류 브라이트바트는 버락 오바마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출판한 언론계 거물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직이 불법적 선거에 의한 당선이라는 증거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앤드류는 2012년 3월 1일 비교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걷다가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쓰러져 숨졌다고 합니다. 이 총의 또 다른 희생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납세자의 돈을 잘못 지급한 혐의로 고소했던 금융전문기자 마크 피트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피트먼은 앤드류 브라이트바트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안으로 떠밀려온 15개의 기괴한 유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5위 거대한 파이프. 영국 총리의 저택으로 유명한 노퍼 카운티에서 거대한 물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름 6.5피트에 길이 328피트의 검은 파이프가 발견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거대한 파이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파이프는 알제리 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에 주문을 한 파이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알제리로 운송하던 도중 파이프가 화물에서 떨어져 해안으로 버려진 것이죠. 하지만 이 파이프는 해안 경관을 망치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위 킨더에그. 독일의 한 섬의 주민들은 킨더에그 장난감이 해안 전체에 떠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허리케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독일 항구로 이동 중이던 화물선이 허리케인을 맞고 킨더에그가 가득 들어있는 컨테이너 5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5개의 유실된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킨더에그는 바다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킨더에그를 치우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킨더에그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 수거해가서 금방 처리했다고 합니다. 13위 자초된 시추선. 영국 루이스 해리스 해안 근처에 거대한 석유 시추선이 나타났습니다. 시추선은 폭풍우 속에서 노르웨이 해안에서 몰타로 예인되고 있었는데 17톤에 달하는 시추선이 예인선에서 벗어나서 파도에 떠내려갔고 시추선은 루이스와 해리스 해안의 공동묘지 앞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시추선은 무려 7만 8천 갤런의 기름이 있었는데요. 기름 누출 가능성과 안전상의 이유로 그 지역은 즉시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12위 치즈 도리토스. 노스캐롤라니아 아우터 뱅크스제도 해안에 치즈맛 도리토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안을 강타한 열대폭풍이 화물선의 갑판에서 도리토스 컨테이너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해안가 주민들은 맥주와 함께 정리했다고 하네요. 11위 바나나 해변. 라이베리아 화물선은 북해로 가는 도중 컨테이너 55개를 잃었다고 합니다. 장난감과 과일 그리고 옷과 신발이 있는 박스들이 네덜란드 테르셸링 해안에 떠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해변은 수천 켤레의 운동화로 덮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해안을 따라 산책을 간 사람들은 수천 개의 바나나가 떠내려가는 것도 발견했다고 하죠. 결국 테르셸링 섬과 홀라 섬의 해안은 떠다니는 바나나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나는 익지 않았다고 합니다. 12. 바다 건너온 할리 데이비슨. 2011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수백만 톤의 다양한 물건들과 잔해들이 바다로 떠내려갔는데요. 그 떠내려간 잔해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미국과 캐나다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중 한 트럭 하나가 2012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트럭 안에는 일본 미야기현에 등록되어 있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전문 수리 작업장으로 보내줬다고 하고 문제없이 잘 작동된다고 합니다. 9위
해안의 쓰레기. 2018년 1월 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근처에서 9마일 떨어진 이 해안은 폭풍으로 인해 수톤의 쓰레기들이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간 쓰레기들은 레바논의 관광산업을 거의 마비시켰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들이 많이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흘러나간 쓰레기들은 지중해 연안 국가의 관광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추락한 P-38. 미군 전투기 P-38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공군이 자주 사용한 기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70년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P-38이 웨일즈 북쪽 해변에서 2016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잔해는 진흙과 녹으로 덮여 있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위, 2차 세계대전의 잔해. 어느 날 아침 그레이브 가족은 웨일즈 항구 베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아이들이 녹으로 뒤덮인 거대한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거대한 구체가 오래된 부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레이브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부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래된 폭탄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레이브의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6위 고프로. 미국 팔콘9 마지막 발사 이후 로켓으로부터 페어링이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아바코 섬의 해안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바코 섬 물속에서 팔콘9의 페어링을 녹화한 고프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켓의 바깥쪽에 부착된 이 고프로는 물속에서도 잘 작동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켓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과 착륙하는 과정을 녹화했다고 합니다. 5위, 200년 전의 난파선. 줄리아 터너와 8살의 그녀의 아들은 난파선을 세인트루이스 해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배는 처음에 줄리아와 아들은 고장난 배인 줄 알았지만 곧 200년 가까이 된 난파선인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이 난파선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4위, 블루드래곤. 2015년 11월 희귀한 연체동물이 호주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이 생물은 해안 근처에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물살에 의해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밀려와 원래 서식하던 수심이 깊은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블루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연체동물은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이 연체동물은 독에 면역이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파리 섭취 후 남아있는 독은 저장하여 보호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블루 드래곤은 독이 있고 위험한 생물입니다. 3위, 유령선. 엘니뇨의 강력한 물살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을 초토화시키곤 하는데요. 엘니뇨의 강력한 물살이 이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녹슬고 거대한 유령선이 떠밀려온 것인데요. 이 유령선은 몬테카를로 전기선이었다 합니다. 이 유령선은 100년 전에 금주법이 실시되었을 때 운행되던 배였는데 이 배의 갑판 위에서 온갖 마약과 술 그리고 칵테일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부유층 사람들이 이 배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6년에 거센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무도 없는 유령선으로 해안에 정박했다고 전해집니다. 2위, 센강의 향유고래. 프랑스 파리의 평범한 아침, 사람들은 센강에 향유고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이가 30피트 정도나 되는 거대한 향유고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향유고래는 사실 예술 조형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예술 그룹인 캡틴 부머가 이 향유고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캡틴 부머는 향유고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알리기 위해 파리에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작업한 예술작품이라고 전하고 있죠. 이번 전시가 처음이 아닌 캡틴 부머는 세계 다른 유명 도시에도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1위, 용의 머리.
영국 잉글랜드 도시 태변에서 주민들이 거대한 용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용의 머리뼈가 네소의 괴물인 네시의 머리라며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조사 끝에 네시의 머리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해변에 있는 이 거대한 용의 머리뼈는 왕좌의 게임 시리즈 홍보를 위해 설치한 거대한 조형물이었다고 합니다.